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나나님 오늘 고시원 옆방에 사는 좀 모자란 재수생 잘생긴 오빠인데 평소에 깔끔하게 하고 다니다가 안 씻고 나와서 나랑 마주쳤는데 그래도 잘생기면서 꽃잎 날리면서 지나가는 새가 반해서 가다가 다리 부셔져서 고쳐주는 그런 바보멍청이 남주 같네요. 아, 나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 쓰는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한 설명을 길게 서술하고 있던 거였구나. 그리고 어떤 만화 남자 주인공도 지나가던 새가 반해서 다리가 부러지는데 고쳐주는 그런 남주는 본 적이 없어요. 흥부? 흥부가 보통 잘생긴 캐릭터로 나오니? 모에와 하면 잘생길 수 있지. 야 씨, 모에와는 크툴루시아에 나오는 기괴한 괴물들도 모에와를 시키면 이쁘고 귀여워져요. 모에와는 그거는 무서운 거야. 그거는 진짜 코로나도 모에와를 했다고? 와, 박수를 쳐야 마땅한 일이네. 대단하다. 박쥐랑 중국 우한에서 나왔던 것이랑 이 전염성까지 아주 완벽하네. 게다가 광기까지, 뒤에 배경까지 3위, 4위, 5위 일체라 이거는 뭐 내가 웹툰 작가로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대단한 모예화예요. 여기 끝에 핵 표시도 엄청난 디테일 아니겠어? 아주 훌륭해. 오늘 이따 컨텐츠나 하나 해볼까? 모예화 어디까지 봤니? 마로군 오늘 나 컨텐츠 할 거예요. 사실 대도 끝나감. 아주 좋아. 제가 가져갈래 할거 없음. 오늘의 주제는 모에와 어디까지 봤니? 영국 지도. 잠깐만, 뭐라고? 불안치지 마세요. 영국 지도 모에와. 있다. 와, 있다. 이거를 와, 이거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는구나. 야, 근데 그럴듯해. 요거는 굉장히 있네. 영국 지도. 또 뭐가 있어? 어? 바퀴벌레 모해화. 바퀴벌레 모해화는 있을 법해. 와, 씨발 있네. 애니메이션으로 있네, 씨발. 아니. 박쥐님의 항아리 모해화. 아, 씨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박쥐 항아리 모해화.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나오는 거. 아씨. 와장 닌텐도 나. 아, 미친놈아 이 새끼 진짜. 아, 미친새끼 아니 이거. 아. 오야. 야, 근데 이거 잘 그렸다. 이거 진짜 그림 잘 그렸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여대통령? 나무젓가락 뭐야? 구라치지 마. 없네. 민트 초코 모여 있네. 근데 씨발 이게 뭐야? 나무젓가락 모여 못하는데 이걸 이제. 자, 또 뭐가 있어요? 얘들은 어디서 이런 손 모여야 구라치지 마세요. 무슨 있네. 이거는 저게 적의 자갈 아니냐? 와나나 모여야가 뭐야? 레버링 그리고 나오겠지. 아하, 있네. 이거 니키트리에서 봤던 것 같아. 커엽네. 아니, 요 정도는 뭐 참 뭐 안 좋은 거 있나? 박쥐가 시켰던 거 있다, 씨발. 이 박쥐 이 새끼가 문제네. KFC 모에와? 할아버지 아니야? 이거는 이걸 모에와라고 합니까? 보통? 근데 존나 멋있다. 와, 이렇게 늙을 수 있으면은 난 당장이라도 늙고 싶어 진짜. 오케이. 그래 여러분, 내가 제일 당황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신화 중에 크툴루라는 신화가 있어요. 이게 크툴루예요. 이게 크툴루예요. 문어 괴물, 알 수 없는 괴물 이런 느낌이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괴물 중에 이제 또 니알라토텝 또 이런 괴물이에요. 머리가 촉수로 되어 있는 괴물. 근데 일본에서요 이거를 모에화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니알라토텝의 별명이 뭐냐면 기어오는 혼돈이거든요. 기어와라 나루코양이라고 니알라토텝 모에화를 치면은 이분이 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이 친구예요. 크툴루 모에와, 아까 그 문어 괴물. 아, 이건 좀 귀엽다. 트위치 모에와? 뭔가 누가 그리신 거야 이거? 아야, 생각해보니까 트위치 모에와 치니까 레바이 그림 존나 많이 뜨고 있네 지금. 뭔지 잘못 돌아다닌 거야 지금. 삼겹살 모에와? 아, 배고파. 레바다나 씨바. 아, 맞다, 블랙홀 모에와 아까.
근데 이거는 그럴려니 가능할 것 같은데. 와우. 세종대왕보에 와? 이거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이랑 다르니까 한자랑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불쌍하니까 내가 새로 일본자 만들어뒀지. 이제 잘 살 수 있겠지? 아주 훌륭해요. 둘리 뭐에 와? 둘리 캐릭터 자체가 어리지 않아? 아 웃겨 웃겨. 너무 맛있어. 한성원이 누군가 했어. 와 대박이다. 매력 있으신 분이지 맞아. 아 이분 되게 치명적인 분이네. 애초에 나 궁금하겠어. 이분 우연히 이렇게 찍힌 거야 아니면 이런 분이야? 우연히. 야 이 나쁜 새끼들 이런 분이란 뭐야 씨발. 진짜 나쁜 새끼들. 개기 월식 뭐해 와? 진짜? 있어 이게? 오레오 모에와요? 우리 마로군이 오레오 모에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냥 재밌으라고. 야, 표정 풀어 미치. 넌 이걸 왜 찾아본 거죠? 아니 난 그냥 편집각 하나 더. 이 씨발. 공익 진단서가 모에와가 있다고 개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이거 미친놈아! 뭘 그린 거야 이게 씨. 이거를 씨발. 일루미나트 모여하는 뭐가 웃겨? 아 오늘의 거의 최고였어. 최강이었어 거의. 뚱이 모여와? 이거 좀 웃길 것 같은데? 와 이거 유명한 짤이지. 아 이거 잘 그린 짤이지. 투명드래곤 모여가 어떻게 있어? 오케이 이거는 내가 뭔가 부정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정말 완벽한 모의와였어요. 저 엉덩이 못 참지 누구야 저 새끼. 말하고 저거 방금 저 엉덩이 못 참지 저 새끼 발견할 수 있으면은 저희 박제해주세요.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주인님. 방파제 모의와야? 그게 뭐야 어떻게 방파제를 모의와해? 이거 또 뭐야 씨발. 진짜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원피스 3대장 모의와? 묘하게 싫다 진짜. 야 좋됐다. 누가 내 컴퓨터 봤는데 내 검색 기록 보면은 진짜 뭐라고 생각할까?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야 너 용납이 되냐? 방파제 모여는 어떻게 하든 해석할 건데 저거. 좋됐네. 핑크퐁 뭐해 와? 뭘 가능해? 승용차 표정. 뭐예요, 봐. 아, 역시. 오케이. 셔틀콕 뭐예요, 와? 오, 이거 좀 특이한데? 셔틀콕 뭐예요, 와? 아니에요.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와를 보고 있었어요, 뭐예요, 와를. 제 잘못 고린 거. 설마. 이게 박진영 뭐예요, 와야? 트와이스 실제 뮤비에서 일본 뮤비에서 박진영 이렇게 표현이 됐대요. 웅이야 씨발. 진짜 웅 나왔네. 국립부에 와? 좀 웃길 것 같아. 이거 어플이래 씨. 여기까지 하고 라스트는 지금 제 얼굴을 뭐해와 핸드폰 어플로 모에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진으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어플 다 해볼게요. 요걸로 A few moments later. 인식이 안되나?
감사합니다.